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29일째입니다.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교재. 오늘은 181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게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적으면 되는데요. 자, 이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독양영문법이나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 또는 2교재 도전영자관 교재 앞페이지에서 이미 학습을 했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빈칸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나 또는 어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쉬운 단어들, 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1번.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오래 기다려온 2018 월드컵을 위해 러시아로 급히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가 달려갔다죠. 달려갔다. 급히 달려갔다. 자, 과거 시제고요. 주어는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이죠. 자,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급히 달려갔다. 어디로? 러시아로. 왜? 무엇을 위해? 이러죠. 오래 기다려온 2018 월드컵. 요거를 위해. 이렇게 단어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볼게요. Some Korean football fans. 이게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이란 표현이죠. Some Korean football fans. 동사자리. 급히 달려갔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건 아니고 철자가 주어져 있죠. 자, 알로 시작하는 단어 급히 달려가다. 그렇습니다. 돌진하다 라는 뜻. rush 과거로 rushed to Russia 러시아로 for를 써가지고 무엇을 위해를 표현을 했죠. 자, 2018 월드컵을 위해서 달려간 거죠. 자, 2018 월드컵은 월드컵인데 오래 기다려온 2018 월드컵 이렇게 하면 되죠. 보니까 2018 월드컵 이렇게 나와있죠. 2018 월드컵. 그러면 여기는 빈칸에 오래 기다려온 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기다리다 라는 표현 await 이 표현 배웠죠. 타동사. 자, 그런데 이제 2018 월드컵 입장에서는 기다려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추는 과거분사형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래 기다려온 이렇기 때문에 합성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올해가 long이니까 long awaited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Some Korean football fans. 자, 급히 달려갔다. Rushed. R-U-S-H-E-D. 과거 시제로 Rushed to Russia. For the 자, 올해 기다려온 합성어 만들면 long awaited. L-O-N-G. Await.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만들어서 수동의 의미로 했습니다. Long awaited 2018 월드컵 이렇게 하면 되죠. Some Korean football fans rushed to Russia for the long awaited 2018 월드컵. 자, 이렇게 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는 것은 아기에게 한정된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한다. 한 문장. 그러므로 아기를 큰 소리로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동사를 찾아보면 다 써버리게 한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시제는 현재 시제죠. 뭐뭐 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사역동사 뭐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 사역동사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어는 우는 것이죠. 우는 것. 우는 것. 요게 우는 것이 다 써버리게 하죠. 뭐를? 에너지를. 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 한정된 에너지죠. 아이에게 한정된 에너지. 자, 이렇게 단어 배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볼게요. crying, 우는 것. 주어 표시했고요. 동사 자리에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 make를 썼습니다. makes.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죠. 문법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아기에게 뭐뭐 하게 하다. 자, 이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 써버리게 하다니까 여기 써버리다.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his limited energy 그랬어요. his limited energy. 그의 한정된 에너지. 그렇죠? 그의 한정된 에너지. 요거를 다 써버리게 하다. 다 써버리다라는 단어가 두 자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다
다 써버리다 라는, 그렇죠, use up, use up 이 표현, use up 요걸 쓰면 되겠네요. 동사 원형으로 use up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은, 그러므로 아기를 큰 소리로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내버려 두지 마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 맨 앞에 두죠. 그런데 이제 내버려 두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부정 명령문이에요. 자,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 이걸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내버려 두다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do not 이렇게 쓰면 되죠. do not 내버려 두다. 자, 영문 볼게요. so 그러므로 그래서 말이죠. 내버려 두지 마라. do not leave. leave 내버려 두다. leave him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 연결해 가지고 큰 소리로 울도록 그 말이죠. 이 힘은 아기를 받았었고요. 자, 큰 소리로 울도록 그다 그런 단어가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C로 시작한 단어 cry 있죠. cry it ou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ry it out. out이라고 하는 뜻은 단어는 이제 완전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좀 노출가 되게끔 하다 이런 뉘앙스로 cry it ou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crying makes a baby. 자, 다 써버리다 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죠. use up. use up his limited energy. so, do not. 자, 내버려 두지 마라. leave. l-e-a-v. leave. leave him. 투정상결에서 뭐뭐 하도록. to. 자, 큰 소리 울도록. cry it out. cry it ou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Crying makes a baby use up his limited energy. So do not leave him to cry it out.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을 거절했다. 원장. 그러나 결국은 그 수양 아이와 함께 살도록 설득되었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거절했다. 이 부분이죠. 과거 시제로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그죠. 그는 거절했다. 뭘 가르치는 것을. 누구를 가르쳐? 그 아이를. 예, 이런 식으로 단어 배치하면 되겠고, 처음에라는 부사구는 적절하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볼게요. At first. 이게 처음에라는 표현이죠. He 주어 나왔고요. 동사 거절했다. Refused. 자, 뭐뭐 하는 것을. To 부정사 연결해서. 자, 여기에 그러면 기르다 라는 뜻이 들어야 되겠죠. The kid, 그 아기, 그 아이를 기르다, 기르는 거, 요거를 거절했다니까. 여기 기르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Foster, 오늘 배운 학습, 오늘 학습한 단어 Foster, the kid.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동사가 그러나 결국은 그 수양아이와 함께 살도록 설득되었다. 설득되었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자, 과거 시제고, 설득하다 라는 단어에서 설득되었다가 됐기 때문에 수동태로 가면 되겠죠. 수동태 과거로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그죠. 그.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설득된 거죠. 뭐 하도록? 살도록. 누구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단어 배치하면 되겠고, 결국은 저 이런 표현은 부사구, 그러나 접속사,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표현을 했고요. he가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결국은 이 표현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시작하는 결국은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eventually 이 표현. eventually he was 수동태 만들려고 was를 썼고요. 그럼 여기는 pp가 나와야 되겠죠. 설득되었다 이래야 돼요.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그럴 때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거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걸 수동태로 되었으니까 he was persuaded 투 부정사 연결해서 살도록 그래야 되죠. to live 누구누구와 함께 아이와 함께죠. 그 수양아이와 함께. 자,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 넣어서 수양아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수양아이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기르다 양육하다에서 나온 단어 그냥 그대로 foster kid foster kid 이렇게 쓰면 수양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At first, he refused to. 자, 기르다 양육하다. Foster, F-O-S-T-E-R. Foster the kid. But, 그러나, 결국 말은 eventually, E-V-E-N-T-U-A. eventually, he was
자, 설득되었다. persuaded. P-E-R-S-U-A-D. persuade. 이거. ed 붙여가지고 수동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도록 설득되다. 이거. to. 살도록. live. 누구와 함께. with. 자, 수양아이. the foster kid. F-O-S-T-E-R. the foster kid.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At first, he refused to foster the kid, but eventually, he was persuaded to live with the foster kid.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학생들은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정부에 대한 개념들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가 배운다죠. 현재시입니다. 주어는 학생들이고요. 자, 학생들이 배운다. 뭘? 개념을 배우는 거죠. 개념들을. 어떤 개념이냐?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정부에 대한 개념, 요것들을 배운다. 자, 이렇게 단어 배치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student. 자, 주어 표현을 해놨고요. 배운다, 그러면 learn이죠. 근데 지금 비동사를 썼어요. 자, 그리고 t로 시작한 단어를 하겠는데. 자, 배운다라는 말. 가르쳐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배운다라는 우리말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르쳐진다. 이렇게. teach, taught, taught 해가지고 수동태로 쓰면 배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students are taught. 뭘? the ideas. 이거 개념들이란 뜻이고. 자, 무엇에 대한 개념, of, 무엇의 개념, 무엇에 대한 개념,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정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수결 원칙, 이거는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majority rule.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의정부 그래야 되겠죠. 자, 대의정부, 대의원들에 의한 그런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의 이런 표현, 대표의 이런 표현, representative,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representative 지는 정부, governmen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students are, 자, 가르쳐진다, taught, T-A-U-G-H-T, taught, 개념들을, the ideas, 뭐뭐에 대한, 다수결 원칙, majority rule, M-A-J-O-R-I-T-Y, majority rule, and 대의정부, 대의원들에 의한 정부, 대표의 정부, 대표인들을 뽑아가지고 대리자들을 세워서 하는 정부죠. 그래서 representative, R-E-P-R-E-S-E-N-T-A, representative, T-I-V, representative government, G-O-V-R-N-M-E-N-T.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taught the ideas of majority rule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팀 지도자는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잡한 기계 수리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가르친다죠. 현재 시제입니다. 가르친다. 주어는 팀 지도자죠. 자, 팀 지도자가 가르친다. 뭘 가르치느냐? 복잡한 절차를 가르치는 거죠. 복잡한 절차는 복잡한 절차인데 어떤 복잡한 기계 수리와 같은 복잡한 절차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자,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자, 이렇게 간접 문이죠. 아니, 간접 문이란다.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가르치는 직접 대상은 이 복잡한 절차가 되겠고,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간접 목적으로는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이게 간접 목적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A team leader. 팀 지도자. 주어 표현을 놨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가르친다. 간접 목적어 자리 있네요. 여기가. work가 나온 거 보니까.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숙련되지 않은 worker 근로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 숙련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늘 학습한 표현 unskilled 이 표현 unskilled 숙련되지 않은 미숙한 이런 뜻이죠. unskilled worker. 자, 누구에게 가르쳤냐 그랬고 진짜 목적어는 요거죠. 가르친 대상은 직접 목적어는 복잡한 절차를 가르친 거죠. 자, search에서 뭐뭐와 같으니까 여기는 복잡한 절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repair 이게 repair가 수리하다죠. 수리하는 것과 같은 뭘 수리합니까?
복잡한 기계, complex machine, 복잡한 기계를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이 표현, 복잡한 기계 수리와 같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뭐 복잡한 절차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복잡하다는 단어 complex 이것도 있지만 complicated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complicated 복잡한 절차, 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procedure 이 표현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A team leader teaches an 자 여기 뭐냐면 숙련되지 않은 이란 표현 unskilled un skill skill skilled unskilled worker 여기는 복잡한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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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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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as 뭐뭐 같은 repairing 수리와 같은 뭐 complex machine 그랬으니까 복잡한 기계 수리와 같은 복잡한 절차. A team leader teaches an unskilled worker a complicated procedure such as repairing a complex machin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신화는 동화보다 더 진지하고 더 초자연적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진지한이란 단어죠. 자, 비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동사가 없을 때는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죠. 진지하다 이렇게 하고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네요. 주어는 신화. 신화는 더 진지하고 더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비교급 쓰면 되겠죠. 뭐뭐보다 이럴 때 than 쓰면 되겠고 동화 뒤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자, 영문 볼게요. 자, 여기 주어자리 자 신화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myth 보통 그 사회적인 통념이죠. 자, 일반 통념을 얘기하죠. 일반 통념인데 이게 뭐 그 증명이 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그런 일반 통념, 사회적인 통념 이거를 myth라고 하기도 하죠. 신화 myth 오늘 학습한 표현 is more serious 더 진지한, 더 진지하다 그리고 더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 초자연적인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이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supernatural 이거 than 뭐뭐 보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는 동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동화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fairy tale. fairy, 이거 요정이죠. 요정 이야기. 동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수로 적어볼게요. 자, 영문 볼게요. 적어보겠습니다. 신화적이 myth. myth. myth is more serious and more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supernature. r-a-l. supernatural. then 뭐뭐보다 여기 동화 fairy f-a-i-r-y fairy tales 복수로 가겠습니다. myth is more serious and more supernatural than fairy tales. 자 여기까지인데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이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자, await,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뒤에 바로 목적어가 따라 나오죠. wait도 이제 기다리다인데, 그 wait는 자동사로서 많이 쓰이고, wait for 해서 뭐뭐를 기다리다. 이렇게 타동사화 해가지고 많이 쓰이죠. 그 wait가 쓸 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라는 뉘앙스고요. await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기다리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faster, 양자 등으로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myth, 신화죠.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 majority rule, 다수결의 원칙. representative, 대표하는 대의원제의, 명사로도 쓰이죠. 대표, 대표자, 또는 대의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complicated, 복잡한, 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unskilled, 숙련되지 않은 미숙한,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fairy, 요정이죠. 이 비속어로는 이게 이제 동성연애자, 동성애자, 특히 남자 동성애자를 fairy라고도 합니다. faster child, 그러면 수양아이, fairy tale, 동화, use up, 다 써버리다, persuad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연결해서 목적어에게 뭐뭐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